둘, 셋, 녹화를 시작하겠고요. 현재 야, 샹 노담이네. 현재 5.19 규모 경북 뭐냐 경주시 남남서쪽 네, 9km 지역에 뭐냐 일단 1차 지진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여진으로 씨발 폭풍이 왔네. 현재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의 폭풍이라니 미친 소리 하지마. 현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미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난방송 현재 여기는 BM국 재난방송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자, 도망쳐 미친! 방금 폰에서 뭐 서비스가 좋지 않아 어쩌고 떠는데?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고객님 카톡 씨 미쳤어요. 로그인 했는데요. 인천 지진 터졌고 보자. 지진 119 신고 8시 10분까지 전국에서 13,000건 터졌대 미친! 와우. 119 현재 터진데 엉덩이가 흔들거려요. 아들 왜 서울은 안 터집니까? 서울 좀 뭐가 터져주십시오. 서울 인천 터졌다는데? 인천 엉덩이 흔들렸습니다. 인천 엉덩이 흔들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전국에서 지금 지진 지금 안 느껴진 데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이 뭐냐면은 저기 여기 서울 동남쪽인데 지진 안 느껴졌거든요. 잠깐만 제보가 날라왔다. 경주에 현재 2층 가옥인 2층 주택인데 창문 다 깨졌다는데 지금 가동사진 떨어지고 창문 다 깨지고 지금 경주 난리 났다네. 개꿀이야. 그리고 지금 뭐냐 갤럭시 그렇죠. 지금 아마 그 경주에 갤럭시 노트 7 그 창고가 있나봐. 그래갖고 그게 누가 불을 질렀네. 개발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예, 그래갖고 최소형님 농산이라니 북한의 농간이가 미친. 자, 이게 아마 갤럭시 배터리가 핵발전기로 돌아갈 것 같은 느낌. 그렇구만. 일단 상황은 제주도 이상하고 제주도는 아마 섬이기 때문에 이상 없는 것 같고 지금 심각합니다. 현재 상황이 경주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터졌고 그 다음에 현재 대구 확인됐고 경주, 대구, 김천, 진해, 강릉, 동해, 고병령 그리고 속보 경북 경주시 남남 서쪽 8km 지역에 8시 30분 방금 5.9 지진 아까보다 더 큰 거 터졌는데? 와 또 봐. 예, 잠시만. 여진이 아니라 지진이 새로 터졌는데? 야 신난다. 그러니까 방금 아까 지진 터졌고 방금 이거는 더 큰 지진이 터진 거야. 재활을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8시 32분 기준 뭐냐 규모 5.9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현재 5.9 지진 발생됐고요. 야 빨리 스나이프님한테 전화 한 통 해봐요. 우리 진짜 비행기 타고 날라야 되나? 네 다들 이 나라 망했습니다. 우리는 하와이로 가가 칵테일이나 마시면서 뭐냐 노가리 까러 가자고 도망가야겠어. 뉴클리어 런치 그 뭐냐 남서쪽 그 국기로 지역 그 5.3 지진 있잖아요. 그거 그 뭐냐 몇 시에 일어났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7시 44분이요 대구까지. 7시 44분이요? 44분? 오케이. 1차 지진 터졌고 네, 2차 지진 발생됐습니다. 7시 44분이요. 오케이. 7시 44분에 1차 지진 그리고 8시 32분에 2차 지진 발생했고 현재 확인 지역은 경주가 가장 크게 터졌으며 지금 심박한 일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휴가를 즐기러 갔던 에이스 기사들은 지금 서버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의 호출을 받고 현재 귀가 중이랍니다. 서버가 여기도 꽤 흔들렸다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 카톡에서 사람들 말하는 거 보니까 어디 경기도 지금 뭐냐 지진 확인됐어. 지진 확인되고 경주는 지금 뭐냐 뭐 개작살이 났고 뭐 119 지금 뭐냐 뭐 하고 뭐 가스 샌다는 속보도 있고 뭐 별의별 지랄이 다 있는데 지금 거의 그냥 아이고 우리 동네 평화롭네. 야 여기 지금 구미인데 구미도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거든요. 신납니다 지금 막 엉덩이가 흔들거려 막 지금 뭐 거의 디스코 방방. 이것은 설마 딱딱딱딱 거림이가지고 동풍장치? 동풍장치 아마 이거는 북한의 핵실험을 해서 이러게 된게 아닐까. 거의 아르마스리 동풍 여기가 안 되면 불편한 데는 모르겠는데 지금 전화가 안 나오죠? 잠깐만 지금 중계기 통째로 날아갔나 본데? 통신 뭐냐? 통신 이걸 뭐라 하지? 통신 뭐라 하나 이거? 기지국 뭐냐? 그 정보 처리량 딸려갖고 처리량? 뭐 10 자석 났다는데 지금? 통신 기지국 현재 뭐냐? 그 통화가 너무 과도하게 그 지금 일어나면서 현재 마탱이가 간답니다. 현재 그 창원에 나가겠는 스라이프님한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알람! 나라 망했대요 여러분. 좀 준비합시다. 야 지금 통신국 그게 연결 안 되는데? 전화 걸린다 지금. 전화 걸리자. 알람! 알람! 야 지금 야 개꿀집! 꿀집! 현재 그 확인된 거는 경주는 주택가에 지금 뭐 유리가 파손되었고 진해 쪽 강릉, 동해안, 고령, 경기도 정전 쪽에서 1차, 2차 뭐냐 현재 지진 두 번 발생했고 막 심하는 거와 국민이나 통화량이 많아서 전화가 안 닿는 거 있거나 기체를 지금 터져갖고 내가 이제 아는 전화가 왔는데 내 친구가 전화가니까 전화가 안 걸려 그 터져서 현재 전화 불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천 지금 현재 전화 안 되고요. 김천 전화 안 됩니다. 김천 전화 안 되고 그리고 텐시님. 예. 야 씨, 우리 팀스파크 서버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던 무적이야. 쫙 덮여 우리 팀스파크 서버는 미국에 있다. 미국 서버 미친. 우리 서버는 한국에 있다. 통신 뭐냐 불가. 한국에 해커져도 돌아갑니다. 그렇죠. 한국이 멸망해도 우리 팀스파크 서버는 멀리 못 돌아갑니다. 무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완전 카톡 터졌네. 이거 또 안 돼. 레드님 살아 있답니까? 레드님? 레드님 죽었대. 절레절레네. 레드님 살아 있답니까? 야, 우리 비경대 뭐냐? 팀스파크 지금 뭐냐? 서버는 천안 무적의 기술력을 살아 있습니까? 레드님이 살아 있어? 현재 폐봉은 멀쩡하고요. 야, 지금부터 자기 그 뭐냐 위치에서 그 진동 확인된 사람 싹 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냐? 자, 부산. 잠만 왜 이거 왔네? 왜? Why? 인터넷이 조금 막. 대구 안 된다고 현재. 대구 통신 불가 떴습니다. 아 잠만 대구에 우리 부모님 있다고 씨발. 저기요. 아니 이거는 욕 진짜 이거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 해줘야 됩니다. 이거 사기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아 진짜 전화해봐야겠다. 이거 진짜 심각하다. 전화해봐야겠다. 아니 이거는 내가 어제 방송에서 욕을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어. 털끼리 통화 됩니다, 여러분. 구미 통화 안 된다. 기지국 날아갔나 본데. 유튜브도 안 돼. 아 유튜브 됩니다. 유튜브 돼. 비행기 살아 계시네. 네, 멀쩡합니다 아직까지. 야 그리고 참고로 아프리카 서버는 내가 알기로는 연락하거든. 아 터집니다. 터지지는 않는 서버. 야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인데 여진을 느꼈대. 충청남도 예산 충청남도 예산 여진 예산? 오케이 충청남도 예산 됐고 대구 동신불가 떴고 현재 구미 안되고 김천 안됩니다. 현재 하부지방에 지금 현재 비상 걸려갖고 전혀 지금 통화되지 않고 있어요. 현실이 아닙니다. 일단은 부산 쪽 지역은 완전 그냥 해리고 이제 여지는 거의 그냥 전국적으로 다 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예. 나 이거 갑자기 대사가 생각난 거 있어. 뭡니까? 잠시 긴급방송을 중단하고 긴급방송을 잠시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긴급방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이 사람 누구야 이거? 한 명 죽었나? 레고님 죽었다. 레고 마이크 떴어. 레고님 죽었어. 레고님이 죽었어. 진해 통신 진해 부분적 통신부가 떴습니다. 네. 5.8 떠났대요 누나가. 안 터졌거든. 그러니까 1차 지진하고 2차 지진하고 됐거든 지금. 1차 지진, 2차 지진 지금 부분적고요. 아니 진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은데 막 지만대로 막히는 것 같아. 네 지금부터 우리 여기 계신 양반들 뭐냐 우리 아마도 우리는 저 지진 나든마도 게임을 하겠지만 그 일단은 이번에는 좀 긴급 뉴스를 빨리 찾아봐. 솔직히 물 떠옵시다. 물. 아 그래. 물 떠갖고 옆에 나도. 오 똑똑하다. 물이 흔들리면 지진 난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학교에서 안 배웠어? 이 과학 시간에 초딩 때도 배우는 건데. 학교에서는 뭐냐? 진짜 대단한 거라도 넣어봅시다. 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그 피자 시키면 올까? 올까? 뭐라고? 30분 안에. 야, 방금 우리 기숙사에 피자가 배달됐답니다. 와우! 와! 씨,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네, 피자품이 이제 막 밖에 베란다 창문 흔들리면 살겠다고 했네. 야, 운전하면서 욕하겠다. 야, 씨, 지진 났는데 자기는 오토바이 갖고 씨 뭐냐? 배달 음식 뭐냐? 좀 배달하고 있어. 뭐야 이게? 골목길이 두 갈래 했는데 세 갈래로 들어가겠다. 치킨에 방사능 좀 묻어있어도 됩니까? 막 배달이 세 갈래 길이 네 갈래 길로 막혀있고. 아 근데 이 정도로 캠이 흔들릴 일 없는데. 내도님
아하. 지금 아프리카 쌍따 뒤져갖고 캠방하는 사람 중에 캠방 그 뭐냐 그 지진 그 찍힌 영상 있는 사람 확인해봐요. 지진 탐방. 그러니까 뭔가 스펙타클하게 번쩍 하나 본데 아우 재밌습니다. 아프리카 해봐 같은데 이거. 왜 우리는 기분이 업돼있지? 귀여웠지 개꿀잼. 원래 이거 무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관련 정보 싹 다 해갖고 내한테 긴급 뭐냐 그 속보로 빨리 꼽아줘. 빨리 찾아 다 뛰어가 찾아. 빨리 뛰어가시오. 그거 완전 히오스 아닙니까? 아니 뭐 알고 우리는 정 안되면은 그 비행기 타고 도망가면 돼요. 안 태우실 거야. 어딨다고. 도망가면 됩니다. 자 비행기 어딨다고. 아 그 뭐냐 스나이퍼님한테 굽실굽실해가 어도타이니 광고민나 답이 없네. 광고민나 뭐 대구 아니면 처음까지 빨리 뛰어가는 사람 가는 거고 아니면 골로 간다 이제. 스나이프님이 안 태워줄 거야. 나내 소방을 잃었구나. 아니야 나는 뭐니 밝게 밖에 나가서 빨리 파밍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가 파밍을 하니 뭐 마트라도 습격하라고. 마트 털어 약국 털어. 슈퍼 털까요 이제? 데이즈 시작입니까 여러분들? 데이즈 시작입니까? 우리는 총을 구해야 합니다. 공항 갑시다. 에필 갑시다. 에필 부산 디본 확인했고 창원 잠만 창원 북면 유리 깨짐 확인. 창원에 지금 현재 유리 깨졌답니다. 지금 확인된 거 경주 창원이 지금 가장 심하네요. 그 옆집이 던진 거야. 옆집이 던진 거야. 아 미친 옆집에서 빡쳐가 던진 거야. 조용히 하라고. 지진다고 조용히 하면서 빡쳐가 던졌다. 아 저 옆집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진났는데 그냥 던져서 깨뜨려버리자. 자 슈퍼 털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비경대 우리 뭐냐 채팅창에서 현재 방송 켰고 좀 방송하시 좀 다 와 하라 그래요. 이거 정말 꿀잼이네. 방송 들어가서 댓글에 우와 한 번씩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하구만. 우와. 사실 카톡 서버 맛이 갖고 아마 중계기 너무 과열돼가 정신 삑 돌아간 것 같은데 지금. 야 근데 더 웃긴 거는 9월 2일날 있잖아 뉴질랜드에서 7.2 규모 지진 났네. 근데 아무 소식이 없네. 그리고 왜 나는 뭐냐 국민안전처에서 문자가 안 오지? 국가가 날 버렸나? 저기요. 저도 안 했어요. 여기서 뭐냐 국민안전처 문자 오신 분 없지요? 나. 네. 나 안 왔는데. 야 이 개쓰레기들아. 야 씨. 아 보인다고 지금 달리는 거야. 저도 안 왔어요. 야 네, 이거 뭐. 정확히 뭐냐 그 서버를 때린 겁니다. 야 무슨 대한민국 뭐냐 상위 1% 맛이야 문자 오냐. 오 예? 나만 온 거네 그럼. 개아실 보소. 와. 야 이거 돈 없는 사람 무슨 살겠나 이거. 와,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동풍 장치를 개발했어요. 이상층이 5.8에서 5.4에요. 오케이. 예? 재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5.9로 생각했어요. 동풍 장치를 파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군데는 세 번이나 나타나던데. 와, 신나네. 야, 신박하다. 번쩍번쩍 펑펑 하네요. 너무 신박하다, 이거. 너무 재밌다. 아니, 이거 에이펙스 캠페인 제압입니다, 이거. 각이네. 자, 현재 뭐냐. 해야겠어. 공지 스타스에 있고 경주 책이랑 점씨가 지금 떨어져 깨졌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나 탈출했는데. 와 네. 그때 자 근데 추가 진도 없나? 방금 아까가 7시 첫 번째가 7시 44분 두 번째가 8시 32분이잖아 한 시간 단위로 나네? 한 시간 있다가 그럼 또 일어나겠네? 이것은 일루미나티 계략이요. 야 빨리 우주선을 만들어! 빨리 도망가자! 달기실을 세우는 거다! 이건 북한의 음모입니다. 이건 북한의 음모야! 어 수령님 동상 올라오신다! 빨리 고등학교 얘기하네! 북한도 했답니다. 아니 북한이 동풍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나마나 북한이 인공지진 일으킨 겁니다 이건. 이건 미친 거야! 북한이 핵실험해서 그래요 이거. 어 각종 뭐냐 북한 장치 파괴해야 됩니다. 현재 각종 추측과 뭐냐 논란이 난무한 가운데 빌어먹을 문자는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문자는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국민안전처 대가리 박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솔직히 좀 우리가 용어가 좀 뭐냐 갑박하긴 한데 이거는 뭐 국가에서 뭐 알려주는 게 없어. 예. 우리는 비행국이기 때문에 저기 한국의 국가 안전에서는 그 뭐냐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만! 그러면 우리가 그렇구만 우리가 확인을 하겠다. 우리가 이제 근데...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빨리 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한 대 훔쳐 탑시다. 북한 항공대 데려가서 가, 그 도망치지 않으면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야 잠만 이거는 기밀
그 뭐냐 지금 템즈 파크에서 이거 얘기하지 말고 있잖아요. 그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해. 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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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확인해, 확인해. 와. 와. 야 씨발 빨리 도망가. 우와, 와, 야, 아, 같이 해야 됩니다. 됐어, 됐어, 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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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잊어. 이제 잊어. 오케이. 아, 이제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 아닌데? 아닌데? 네? 예? 잠시만. 뭐가냐? 네, 뭐가냐? 아니, 아니, 잠시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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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본 거야. 바보네. 우리 빨리 공항에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빨리 매뉴얼 배워요. 매뉴얼 구해와. 아닌데? 비엠님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 어제 정보입니까? 카인이 빨리 우리 풀심 사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게임기 다 들고 치워야 돼요. 아 게임기 나는 없습니다. 우리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필요합니다. 훔쳐 아니 터만... 용상 가가지고 나는 자자 그리고 심지어 한 개 더 확인했거든요. 대신에 전투기는 쓰는 걸 이렇게 싶던데 전투기 아니 BM님 다른 아니, 뜻이에요 다른 뜻 130 같은 거 자 원이야 얘들아 나 팀스 파크 채팅 확인해봐 말은 하지 말고 지금 긴급으로 날라왔거든 팀스 파크 채팅 확인했습니까 별로 느낌이 별로 안 좋거든요 대나무 헬리콥터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어, 잘못하면은 은신님 우리 빨리 대통령 전용기용 칩시다 야 빨리 비행기 탈주해와 어우 개꿀이암 빨리 우리는 우주에 달려가서 비행기 한 대 탈주해야 합니다 진해 해군기계에서 군함을 하나 이지스함을 갖다가 그냥 하늘 탈주해야 합니다 어 그럼 돼 자 긴급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국민안전처 서버가 터져갖고 씨발 문자를 못 보낸답니다 머리 몇선이 남아요 야 이 개또라이 새끼들아 그런 대처도 없어 우리나라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뭐냐 지진이 터졌죠 지진이 터졌는데 국민안전처 서버가 터져갖고 문자 메시지 보내는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알람 하는데 만에 하나 전쟁이 터졌을 때는 우린 다 돼지는 거예요 전쟁 터졌을 때는 비병대 중 한 명이 뭐, 누가 알려주겠죠 나 그냥 수영해서 미국까지 수영해서 간다 님만 몇 명이니까 나 수영해가 미국까지 간다 이거 님 가다가 그냥 구출될 것 같아 아니야 여기보단 안전할 것 같아 여기보단 엠님 죽어요 여기보단 안전할 것 같아 심각해 엠님 죽어요 지향이 하는 소리야 우리 모두 엠님이 그 수영하고 가실 때 저희는 보트 타고 갑시다 옆에서 그리고 이제 줄만 하나 매달아 가면 되겠구만 아 그러면 수상스키 타야겠다 타고 갑시다 비행기 한번 타보고 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행기 한번 타보고 뒤져야 되겠죠 국민안전처 그 뭐냐 국민안전처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아 진짜다 저집니다. 자 국민안전처 소환 한 페이지 들어갔거든요 안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점검으로 작업으로 인하여 현재 웹사이트가 웹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지진 났는데 뭔 개소리야 지진은 지금 이미 났습니다 근데 왜 저거는 아니 지진으로 국민안전청 서버가 터진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해놔야 돼 만약에 하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통신사가 바로 그냥 통신 락커를 보고 이걸 먼저 보내야 돼 지금 다른 사람 야 괜찮나 카톡 보낼 때가 아니야 어 네, 이런 문자를 보내야 된다고 그 라이브 방송 뭐냐 지금 확인되는 데 있습니까? 몰라요 없어요 재밌다 안되겠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야겠어 엄마 살아계 괜찮아 아 네 농담이 아니고 나 지금 대구에 지금 전화 안 되거든요 저도 전화 안 돼요 거의 그냥 저도 안 됩니다 저도 대구에는 전화가 안 돼요 일단 전화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전화를 안 받아 안돼 대구 KT 통 뭐냐 통신기지국 날아갔답니다 너무 그러니까 많은 신호가 잡혀갖고 지금 그 서버 과부하러 미쳤대 빨리 떠야 돼 이거 심각 이거 우리나라 떠야 돼 이거는 네 우리나라 망해 빨리 이민을 가야 합니다 이래서 난 일본으로 튈 거예요 야 심각하다 야 일본으로 튀면 안 되지 그럼 더 빡빡한다고 난 적어도 난 내 뼈를 일본에 묻겠다고
레고시 같이 이발하에서 묻어요 그냥. 와 침관패 도망가면 됩니다. 아, 제임스님 집에서 얻어 살아야지. 지금 뭐냐 휴대폰 지금 터지시는 분 있습니까? 근데 제임스님 저 터졌습니다. 제임스님 그 비싼 핸드폰으로 내한테 전화 한 통 해봐요. 되나 안 되나? 내 거지 하나도 안 터지거든. 일단 딩기 모드 해놓고 와이파이 하고 있어. 말이 일단은 저 YTN 뉴스 봐요 일단. YTN 뉴스 그 뭐냐 누가 중계 좀 해줄래요? YTN 뉴스부터 봐요 일단. 아프리카 디지 아프리카 지금 다 방송하니까 봐요. 봅시다. YTM이라고? 나중에 내용 좀 알려줘야. YTM. YTM 맞아요? 아니, 유튜브에서도 생방송 하잖아. YTM 맞아. 아프리카에 지금 YTM 방송 뉴스 방송 다 퍼져서 하고 있으니까 다 아무나. 유튜브에. 야 오케이 우리도 튼다. YTM을 YTM 도망한다. 와. 야 씨야. 어, 냉장고 부탁해야 한다. 냉장고를 부탁해. 네, 이 와중에도 아프리카는 광고를 차네요. 아니야, 그래 광고를 해. YTN, YTM 말고 YTN. YTN이야, M이야. N이야, N. Y, T, N. 속보를 들어봐야겠어. 해서 심각하다. 야, 난리났다 지금. 다행히 원전은 안 당하네요. 님, 과연 우리 정부 고위 간부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지금 도망치는 생이다. 이제 손 맞으려고 한다. 자 이건 찌라시거든요. 그 뭐냐 그 인천 국제비행장에서 전용기 그 시동 걸렸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네, 많이 찌라시예요.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미치마요 찌라시입니다. 전용기 시동 걸렸다고요? 네. 야, 찌라시입니다. 미치마요. 역시 박근혜. 아니야. 야 그분을 경고파면 안 돼. 방통에 끌려간다고 조용히 해. 이러지 않으면. 조용히 해. 의법 모릅니까 의법. 심하게 좀 많이. 렐리 모른다 전용기 시동 겁시다. 전용기가 전용기가 어떻게 렐리 전용기 시동 겁시다. 야 정말 농담이 아니라 나 진짜 돈만 벌면은 전용기부터 사야겠다. 차로. 저도 전용기부터 사야겠다. 저도 태워주세요. 비경대 전용기 해갖고 비경대 막 박아놓고 전용기부터 박아야겠어. 아 100명에 렐리 전용기 얼마나 대박만 있으면 돼요. 전화랑 렐리 전달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만좀 드세요. 기능을 했습니까? 문자는 지금 발송 좀 되고 있는데 잠시만요. 잠시만 조용히 봐. 현재 뭐냐 긴급 문자가 발송이 되고 있는 중이라거든요. 근데 문제는 서버가 터져갖고 더 이상 발송이 안 돼. 지금 대부분 지역에서 접하다가 안 돼. 새끼들아 머리 박아라. 지진이 났을 때 그 머리 박아라. 감지하실 때 대기서 됐다 안 됐다 바닥에 박아라 이런 게 있었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걸 하면 돼. 그 녹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말을 하면 방통이 끌려갑니다. PC방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아무도 안 하는 거야. 대단하다. 오 사스가 대부분만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을 포기할 수 없어. 아마 사스가 아 그리고 내 이거 연락을 받았는데 내 친구는 아직까지 PC방에 있답니다. 원래 게이머들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냐 그 오버워치 뭐냐 등급전 하다가 그 흔들려갖고 욕했답니다. 보전화에서는요 에이 뭐 그 아니 아니야 그 뽀디인 줄 알았다고 지금 몰랐답니다. 두 번째는 뭐 뽀디 PC방에서 와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뭐 이게 그냥 어떤 정도였는지 방금 방금 저희 학교 동아리 그 카톡방에 연락 그 밴드에 연락 왔는데요. 동아리 멤버 중 한 명이 PC방에서 타투를 하고 있다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연결된 모든 SNS를 총동원해갖고 트위터, 페이스북, 뭐 카톡, 카카오 스토리, 뭐냐 카스, 그 다음에 뭐 밴드 싹 다 다 확인해갖고 뭐냐 알아봐. 카톡은 지금 날라가가 안 돼. 카톡은 쓰지 마. 말씀하셨습니다. 그 PC 카톡 아까는 해다가 완전 그냥 로그인 안 돼. 안 돼 로그인 안 돼. 지금 카톡 날라갔어. 들어가신다. 경주서 5.1 지진. 찾았나봐요 이거 무슨 점검 중이래요. 맨 안 들어가죠. 팩트로만 보고 얘기를 합시다. 팩트로만. 좀 들어봤습니다. 주변에 오라이버니 오버워치 하는 중이에요. 오라이버니 뭐냐 오버워치 하고 있답니다. 대화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 뭐 진동 느낀 정도 들으신 게 있어요? 제 친구 카스 그룹 하고 있습니다. 카스 그룹 하고 있답니다. 예 주작 달겠다. 오라이버님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으신데. 야, 혹시 이 중에 경주 사는 사람 없습니까? 경주. 경주 없습니까? 아, 경주. 예. 내 친구 있는데 연락해봐야겠다. 네. 그 지금 연락되면 연락해봐야.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와 미쳤다. 자 이번에 또 시민을 연결해. 지금 스팀에 저희 비경대 그 커뮤니티 말입니다. 부천에 사는 거기 누구 뭐 러시아어로 된 분이 워선도 하고 계신데요. 워선도 하고 계신. 네. 뭐냐 2차 세계대전에 영웅이 되실 분입니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 그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우리의 비경대 통신본부의 팀스파크 서버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뭐 폭풍이 치던 나발이 너한테 서버는 잘 돌아갑니다. 네, 지금 레고 레고식 쳤고요. 네, 말하지 마. 나 지금 갑자기 꼴렸단 말이 할 거야. 죽기 전에 레고는 지금 온라인 중인데. 네, 아직. 아마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나도 뭐냐 우리 팀스파크 서버를 멀쩡합니다. 전혀 무관해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이 전쟁 나면 끝이네요. 그럼 예. 그 오타쿠 피규어 착 그 뭐라 해야 되냐 이걸 그 피규어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다 부서져갖고 지금 울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 모를 오타쿠의 뭐냐 피규어의 명복을 빕니다. 자 얼마짜리야? 예. 자. 제 피규어 무사해요. 내 건담 다 무사해. 네. 오 좋았어. 제 피규어 무사해요. 내 자격증도 무사하다. 야 완전 이거 미쳤네. 꿀잼이네. 피규어. 집에 돌아갔더니 내 본체가 책상에서 떨어져서 박살나 있었다. 안돼. 본체가 부서져. 노트북 개꿀. 아자 집에 전화 안 되나? 왜 집에 전화가 안 되지? 전화 안 돼요. 레드 고스트니 레이보우 식스 타셨네요. 내식 재밌어요. 님들 한판 합시다. 오인큐 모집합니다. 내년 모집. 본인 사서 못합니다. 대장. 안 사서 못해요. 애초에 사더라도 용량 안 돼서 못 가요. 알겠습니다. 이거 완전 읍이구만. 근데 이걸 못 선다 하시는 러시아 이름 대체 누굽니까 이거? 텐신님 아니야? 아니 텐신님 아니에요. 텐신님. 아 나 이름은 스나케렌. 완전 그 러시아어로 돼 있는데. 역시 꼭 텐신님 같은 분이다. 완전 읍 아닙니까? 8km 네, 진짜 눈물난다. 지금 스팀의 온라인 피규어. 상태입니다. 지금은 앞서 저녁 7시 44분쯤 라이버님 건담은 다 무사하네. 빠른 대전 중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라이버님 현재 컴퓨터로 접속하고 계신 거 확인됐고요. 와 어떻게 오버워치 지금 친구가 10몇 명이 하고 있어요. 역대 강력한 수준입니다. 또 규모 5.0을 넘는 지진이 연달아 발생한 것. 이 와중에 제 대학과의 어떤 뭐 그 복학생 한 분은 오버워치를 하고 계시네요. 저분 나가 대단한 게 대단해. 지진 나도 게임을 하는. 와 이 와중에 오버워치라니 참 대단합니다. 13명이요 13명. 13명이 오버워치 하고 있어요. 와우. 오버워치가 얼마나 재밌으면은 이 와중에 할까요? 절반이 오버워치 하세요. 나는 알겠습니다. 한조각? 한조각? 아 나 진짜 한조 진짜 멘탈. 아 그놈의 한조각. 한조각. 내가 오버워치 던진 존자 집중하다가 한조 엔지 몇 갠지. 너무 네, 그리고 비경대 본부 채팅창은 아주 난리가 났네요. 집결인지도 모르고. 그냥 수충이었구만. 잼스님 갑시다. 네, 구라이브님도 거기 있습니다. 목을 착관해야 됩니다. 자꾸 차로 쳐. 아 네, 그걸 무조건 한가 아깝습니다. 스나이퍼님도 거기에 연루돼 있다는 말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못 들어옵니다. 어차피 힘드시대요. 근데 해시태도 방송 집결을 안 한 게 아 방송 집결을 했군요. 레드씨 없다고 한다. 레드 떴다고 합니다. 그날들 해시님 예 밴드 1대1 봐봐. 보냈어요? 밴드 1대1 봐봐. 지금 보냈어요? 응.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밴드도 아, 망했네. 아니, 밴드 원래 느려. 밖에 없지, 내가 밴드 이용 안 해서. 아, 얼마짜리야? 불쌍해. 나도 좀 줘요. 피규어 다 떨어져 있어. 응, 나 보내줄게.
원래 그런 거 팝콘으로 먹어야 됩니다. 레고 씨가 어딨지? 나중에 진열장 방탄 유리에다가 이제 다 고정시켜놔야겠구만. 소원으로 고정시켜놔야 저거. 아 이제 알았는데 제 신혼 피규어가 떨어져 있었네요. 강화 유리로 해놔야지. 방탄 유리 갑시다. 강화 유리 자체가 없습니다. 밴드 채팅 아예 안 가는데요. 얼마 되는데? 와 밴드 터졌다. 아. 채널 스위치. 방탄 유리에다 티타늄 합금. 마이크로폰 뮤티드. 왜 가끔 가다가 카톡에서 누가 계속 메시지 올라오긴 하는데. 어, 밴드 채팅 안 터졌네요 아직. 아, 오케이. 와 이거. 어, 밴드 채팅 안 터졌네요 아직. 네이버도 됐다 안 됐다. 와 이거. 저희 휴대폰으로 네이버는 들어가줍니다. 네이버도 됐다 안 됐다. 와 이거. 잘 들어가시죠. 저희 휴대폰으로 네이버는 들어가줍니다. 네이버도 됐다 안 됐다. 와 이거. 잘 들어가시죠. 아 들립니까? 네이버는 들어갔습니다. 네, 들립니다. 들리는데요? 아, 들립니까? 잘 안 들리는데? 네, 맞아. 들리는데요? 지금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닐걸요. 우살당하지 않았다. 갔네, 갔어. 읍.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읍. 바다 밑 10km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역대 다섯 번째로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또 당시에도 규모 2.6의 여진이 추가로 났는데요. 천만다행으로 별다른 인명,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가셨나? 오늘 저녁 난 아무것도 몰라요.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가셨나? 난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가셨나? 난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가셨나?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 상황에서도 순대를 팔고 있는 바깥에 순대 왔어요 거리는. 하나 둘 셋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지금 뭐냐 통신 복구된 것 같고요. 지금 대구 통화했고요. 다음에 저희 어머니 지금 뭐냐 돌아왔어요. 예, 저희 어머니 지금 팀스 파크에 불러놨습니다. 혹시나 씨 또 전화기 튕기면은 이제 팀스 파크로 얘기할 거야. 어, 더 이상 전화를 못 믿겠다. 자, 됐고 어, 일단은 대구 현재 경주에서 부상자 두 명 현재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관련 정보 전부 다 보내주시오. 현재 대규모 지진으로 뭐냐 민족 대이동이 벌어졌으며 뭐야 경주는 지금 전쟁통이라네. 경주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라. 잠시만요 이거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경주에 사시는 분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어. 미쳤네. 아 관에 도발입니다. 아, 아니 사이버를 건드렸네요. 북한에 도발일 겁니다. 북한에 도발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경주는 막 슈퍼 털리고 있나? 오케이 일단은 뭐냐 우리 긴급 시스템이 긴급 가동됐고 팀스파크 무적 개득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미국 서버는 최고입니다. 복구된 바 없다고 밝혔는데요. 어, 미국 서버는 최고입니다. 느린 거 빼면요. 느린 것도 없죠. 대체 팀스파크 서버를 미국 있으니까 상관없어. 뭐 날아가면 만들어라 그래. 방 안에 TV가 떨어져 할머니 한 분이 다운. 아닙니다. 팀스티크가 날아가기 전에 저희가 골로 가면 끝이잖아요. 지금 방금 없잖아. 도망가면 되죠. 방금 없는 거야. 동천동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에선 이제 큰일 나도 막 그 뭐 전화기 같은 거 다 터져도 이제 아니네 공유기가 막 그 인터넷이 돼야 되는구나. 된장. 인터넷만 되면 팀스피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성 하나 쏩시다. 긴급 통신망. 알겠습니다. 우리 무전기 들고 다녀야 됩니다. 돈 얼마나 들어가요? 돈만 들어가죠. 전자책으로 들어갈 겁니다. 나 조단위로 들어갑니다. 조단위로. 아유 아버지 재산 맡기면 되겠네요. 어. 예, 아버님 재산이 조단이면 그거는 갑부예요. 거의 진짜. 그냥 맞아 갑부야. 거의 그냥 죽다 그냥 정도입니다. 아버지 재산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맞아요. 누가 작은 돈이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거의 다른 나라 가서 그냥 사설 보안 업체에 하나 씨 막 헬기도 때려 넣을 수 있을 정도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 꽤 비싸. 전화만 주시면 헬기가 출동합니다.
내리에도 딱 하나 있어. 아파치로 경호까지. 맞아, 나이스. 현재 머리야 통신 저 장애에선 지금 대충 그 머리야 복구된 것 같고, 현재 경주는 유리창 깨지고 액자 떨어지고 그 동네 주민들은 피신해 있답니다. 심각합니다. 될 짓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우리 여기 봐보시오, 영상 있습니다. 영상이 있다고 봅시다. 무슨 일입니까 이거? 전국에서 캠 흔들리는. 아 이거는 내가 아, 확인한 거 아니야? 남방국이 막 거 아니야 이거? 아 맞아 맞아. 이거는 우리도 활용해서 우리. 야 광고 좀 스킨 좀 하자. 100으로. 이건가? 흔들리는 거 몇 천대? 빨리 몇 천지 얘기해야지. 한 시간 그 맨 마지막 쯤에 한 시간 20. 한 시간? 어 한 시간 26분 맨 마지막. 1시간 26분 오케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25번째로 강한 와우. 또 당시에도 규모 2.0. 학교 무너져 있어라. 내랑 가. 학교가 무너져 있어. 왜냐면 학교가 무너지면은 머리야 추석 때 머리야 그 복구 공사에 나가야 돼. 이 양반들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희 컨테이너에서 수업해야 돼요. 그러면 심각하다고. 흔들림 정도를 뜻하는 진도는 봐라 전화 카카오톡 지금 제대로 연결 안 된다고. 다르게 나타납니다. 진동을 달리 느낄 수 있다. 민원에서 진도 1은 거의 느낄 수가 없고 진도 2부터 핑 개간다. 진도 3이 되면 집안에서 카카오톡 접속 불량 뭐냐 원인 파악할 것도 없잖아. 과도하게 사람 그 뭐냐 정보가 몰리니까 당연히 오류나는 거 아니야. 빨대가 뭐 진도 5는 나 폭주죠 폭주. 어 괜찮아요. 카톡이 부서지든 나발이든 우리는 멀쩡합니다. 왜냐 팀에서 받기 때문에. 인터넷이 끊기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알바야. 피해가 가지고. 여기 미국 서버가 터지고. 미국 서버는 안 터집니다. 뭐 북한이 미친 척하고 미국이 핵을 쏘지 않는 이상. 상당한 피해가 났습니다. 혹시 알아요? 관리자 파일을 잘못 눌렀어. 근데 미국의 핵서버 미국이 격추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 갈 거야 오나가. 순식간에 격추할 거예요. 아 이제 통화됩니다. 통화 지금 통화 복구됐답니다. 강력한 진동 이대로 퍼져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을지 다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검역사입니다. 아 저 제 친구한테 전화해볼게요. 야 지금 통화 복구됐다니까 근처 지인들한테 싹싹 전화 걸려. 빨리 확인해봐. 네. 소방당국에 아니 교촌치킨에 다시 전화를. 교촌치킨에 전화를 해! 땅땅치킨 빨리 전화를 전화해봅시다. 거기 핵폭발해도 핵터져도 배달 오나요? 나 거기 사는 단골이란 말이야. 지연 현황과 지역 등 현재 전체 이러면 현재 지금 지진의 영향입니다. 현재 다행스럽게도 사망자는 없어요. 아무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다 복구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복구된 모양입니다. 오케이 이거 아직까지 이거 전화 안 돼요? 전화 아직까지 안 됩니다. 7시쯤부터 서울과 대구 경북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애를 겪고 있는데 사용자들은 메시지를 보거나 서비스 로그인을 할 수 없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뭐야 이상한 소리나. 누구야 이거? 너 누구야?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카톡 까지 안 되죠. 그랬답니다. 카톡 쪽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거 와우 서비스 연결 상태가 안 좋다고 연락뒀네요. 와 피해 금액이 네 역 7천? 또 원전 거기 두 배? 야 경주 쪽 BMW 뭐냐 딜러 쪽 차량 내리파도 피해가 뭐냐 2억 7천? 야 BMW 깨졌다! 와 나는 주인 가게가? 제임스님 차 괜찮아요? 제임스님 차로 괜찮나? 몰라 나 지금 가게야 집 안 가고 있어 불안해서. 저 양반 저 뭐냐 방탄 트럭 타고 이제 나른다 했지. 야 할인부 찍습니까 위에 대공포 얹어놓고 할까? 핵꿀잼이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비경대 다 보면 되겠네. 지진 피해가 없었고 나 또 관대 읍 카톡 쪽 왜 카톡이 안 되지? 원자력 발전소는 전상 운영 중이랍니다.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한 지인 막 근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현장 연결해서 잠시 뒤에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에는 경북 청도군에는 박주용 씨 시민 연결. 또 터졌습니다. 카톡이. 카톡이 또 터졌다. 어? 왜? 안녕하십니까? 또 불렸어? 네. 안 되는데 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카톡 전화 광주시 복구. 카톡 또 터졌습니다. 카톡이 또 터졌다고? 대신에 부분적으로 복구가 안 돼요.
네. 야, 내 통신비가 10만 원인데 10 카톡이 터져가. 예. 너 뭐야? 데이터를 못 넣어. 이거 뭔 짓이야? 동네 지금 담당이 역담당이 무너지고. 환불 받으시면 되겠네요. 환불해. 야, 이거 솔직히 환불해야 된다, 이거는. 각이다. 야, 건수 잡았다. 각이다, 이거. 내가 10만 원짜리 했는데 왜 카톡이 안 돼? 내 요금제가 8.0이야. 80 요금제인데. 요금 못 썼잖아요. 환불해 주세요. 그래. 지금 계속 밖에서 우르르 소리가 납니다. 밖에서 우르르 소리가 난답니다, 지금. 또 흔들려 흔들려 계속 그러네요. 아, 지금도 계속 느껴지면서 그 진동이 엄마가 네, 통화 중이에요. 들리고요. 어머니가 통화 중이에요. 오케이. 지금 뭐 동네 주민들 어느 순환합시다. 어머니.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진동이 나잖아요. 못 들어가고 밖에는 지금 하고 서서히 오셨네요 지금. 네, 주변 예. 처음에 지진을 느끼셨을 때요. 바닥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진동 8.1 지진 확인됐습니다. 아, 방금 지금 머리 올라왔네요. 8.1이요. 8.1이면 뭐 합격 다 무너졌겠죠. 8.1이면 그냥 건물 무너집니다. 그냥 집에 가야 돼. 우리 그냥 진짜 미국으로 가야 돼. 미국으로 가야 된다. 아무 없다 이거. 이건 미국 떠야 돼요 진짜. 아, 근데 이거는 바다에서 터진 게 아니네요. 내륙 지진입니다 보니까. 내륙에서 그냥 낮은 거래. 경주에서 난 거래. 5.8이. 건물 야 무너지겠는데요. 무너졌대요. 경주에 사는 사람 연락 들어보니까 액자고 뭐고 창문도 다 깨졌다 가는데 지금. 방금 동네에 지금 전화해보니까 뭐 경주 안 살아도 다행이다. 네. 아니 어떻게 된 게 지금 저희 할머니는 계속 통화가 되는데 저는 통화가 안 되네요. 연관 검색어에서 북한 인공지진이 막 남다고 떴다. 드디어 떴다. 왜 안 뜨나 했다. 전화 자체가 언제 뜨나 했네. 북한 동풍장치. 야 그거 몰라. 혹시 김정은이 넘어졌을 수도 있어. 옳은 일이야 그거는. 우리 위대하신 수령지 동무께서 넘어졌을 수도 있어. 어이쿠 실수했네. 막 지진 난다 막 남조선 막 씨 폭발한다 막. 와우. 아니야 북한은 첫 번째가 진짜 지진이고 두 번째 지진은 두 번째가 진짜 넘어져가. 그렇지. 첫 번째 지진은 지진이 났고 어? 야 김정은 최고 수령지 동지가 넘어졌어. 그래서 2차 지진이 난 거야. 그 발생을 했고. 와우. 아 지진 때문에 놀라서 이원이 그렇지. 아 9시쯤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아, 멋져 멋져 아주 멋집니다. 초파에 눌러 던들림 느껴져 콩콩 소리나.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뭐야 기상청에 왜 이렇게 저 기자가 없노? 시간이 없어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기자가 하나 둘밖에 없다 저 지금. 뭔 짓이야? 기자가 단체답니다 할 건데요. 여기서 나올 비디오 도망간 거지. 야 냄새 맡고 튄다 뭔데? 지진 일어난 위치. 안돼 한국을 빠져라 가야겠어. 이때를 노렸어. 빨리 방금 세기 영향이 있는지. 대구 울산 지역 일부 휴대폰 전화 안 돼. 아주 그 표면적인 그런 내용만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진도가 어느 정도 연락이 닿아서 얘기해 봤는데 통과는 괜찮다네요. 뭔가 문제 없답니까? 분석이나 이게 오케이. 앞으로 네, 딱히 흔들리긴 했는데 문제 없잖아요. 자, 이래야겠다. 비경대가 빌딩을 세울 거면 그냥 대한민국 상공에 비경대 빌딩 올려야 되나? 가지고 상공이죠. 알 수 있는 건가요? 다음에 또 그 지진이 발생할 것들이 어떤 단층에서 어떤 영향, 어떤 움직임 때문에 이런 지진 규모 5.2 뭐 지금 잠깐 비행기가 뛰어가지고 거기서 몰라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냐 지금 벙커로 갔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다른 분들은 그 다른 분들은 아마 가지 않았을까? 기사를 계속 보내드릴 텐데요. 전용기에 막 시동 걸고 그랬었네요. 뭐가 다른 건가요? 그냥 갔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난리 나지. 에너지가 그만 아니죠. 가도 얘기 안 하겠죠. 에너지 총량의 규모가 멋있다. 그다음에 진도라는 거는 진앙지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진 나면은 지하 벙커 가도 안전할까요? 흔들리면 뉴스가 왜 쓰레기야? 뉴스가 왜? 진앙에서 가까우면 더 많이 기상사? 멀어질수록 흔들림이 덜합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 경주에서 일어났을 때 지진 나면 밖으로 나가면 더 뭐야 더 죽어요. 아니야 지진 나면 원래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 운동장 같은데 밖으로 나가는 거 나가야죠. 원래 밖으로 나가는 게 안전해요. 운동장으로 밖으로 나가서 넓은 공간 네 규모가 5,000 네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 먼저 건물이 무너져도 안전한 상태에서 체육하고 있던 애들 빼고 다 죽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거요? 아 지진 일본 지진 그 이후에 가장 강한 네. 지진 학교 체육 무너져가지고 운동장에서 체육하고 있던 애들 다 죽었다고. 예. 정말 웃긴 얘기인데 지진이 났는데 카톡 전화는 다 마비되는데 이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업적이다. 전국에 광내니 깔려있어서 인터넷은 졸라게 잘돼. 하나는 확인을 하고 인터넷은 정말 잘돼. 개쩍 멋있다. 전쟁 나면 인터넷은 전혀 문제가 없네요. 야 이거 이러다가 전쟁 나면은 뭐냐 실시간으로 SNS에서 미사일 날라오는 거 찍어서 올릴 사람들이 모두 다 이게 왜냐면은 핸드폰 틀어도 뭐라 하는 건데 인터넷 터지면 날려서
아마 카톡하고 카톡하고 전화를 안 보통 지금 영남 지역에서 카톡하고 전화를 안 되겠는데 아마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아마 될 것 같아. 네. 미사일 맞기 5초 전 뭐 이래 갖고 야 북한 아들 너 움직임 막 실시간으로 리포팅 된다 진짜. 우리는 군사 위성이 필요가 없어. 수많은 감시 카메라와 그리고 SNS가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5천만에 5천만 감시 카메라. 야 기상청이 뭐 예고한 시간을 야 SNS가 그런 거 아닌가 봐. 지금 발표가 준비가 스파이 네트워크 스파이 아닌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고 자 이제 기상청 연결해서 들어 바로 뭐 지진 나는 바로 스파이 네트워크 서비스. 스파이 네트워크 서비스 아니야 봐. 야 전 국민 국정원 돌리다. 예.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자율학습 중에 다 중단하고 나온 와 야 야자 째고 도망간다. 이야 멋있죠. 와 야자를 째다니. 근데 아니야 근데 9시 20분이라 이제 집에 갈 때네. 네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5.8로서 다음 슬라이드.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다. 눈 감을 죽었어. 지금 지진이 저 잠깐 외출 좀 하고 올게요. 앞에 난 것을 전진이라고 넓은 곳으로 나가실까요? 20시 32분 54초 죽었다 대단히 넓은 곳으로 나가시려고 8이 난 것을 밖에 사람들 엄청 많이 나와있죠. 어떻게 알았지? 본진은 경주시 남남 서쪽 8km 근데 누가 중에서 제 친구는 또 아직까지도 스타트하고 있네요. 야 그분들은 우주 벌레에서 뭐냐 나라를 지켜야 인류를 지켜야 되겠다 갑니까? 지진이 나도 전혀 관계가 없어. 진도가 있는데 사람이 느끼거나 건물이 피해가 있을 정도의 진도는 아니 빨리 공항 가야 됩니다.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톡 복구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비행기 잡아야 돼요. 지금까지 유진이 2.0에서 탈취하자 자격증 있어. 비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비행 자격증? 현재까지 얼티어 저러 제임스님 비행기로 가요? 능력자 분들만 모인 언제 땄어요? 면허 땄어? 응 숙박료 단돈 5만원만 내면 할 수 있지. 오 3마리까 무슨 면허예요? 장롱 면허? 또한 세 번째 범진으로서도 조기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어디까지 모를 수 있는데? 자 알려드립니다. 현재 경주 뭐냐 기숙사랍니다. 겉다는 거 면장 겁나 많은데 여러 가지인데. 자, 현재 경주의 모 기숙사랍니다. 현재 기숙사가 작살이 났어요. 와. 와우. 농담이 아니야. 방송을 보면은 아다시피 현재 기숙사 천장이 무너졌고요. 진도 4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냥 알아만 하자고. 천장이 무너졌고 밑에 아직 작살이 났답니다. 잠시만요. 추가 정보가 더 올라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경주 지역하고 경주 남남쪽 쪽으로 보는 바와 같이 본진은 저 근데 저거 뭐 어떻게 했죠? 전진은 5.1로 지금 현재 두 지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5.1이고 나발이건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동국대학교? 다음 슬라이드. 실제 야들이 조치를 그 취할 생각을 안 해. 1978년도 아, 도의 벼락고. 아니 왜 갑자기 지진이 나고 있는데 옛날에 지진 1989년에 났던 지진을 꺼내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전진인 5.1이 할 얘기가 없잖아. 할 얘기가 없구만. 그렇구만. 내가 아주 이상으로 해가지고 방송을 막 켰는데 이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구만. 뭔가 이제 어제 뭐 먹었는지 얘기 나온다. 뭔가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고.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완전 전진인 이제 어제 먹었던 소고기 막 이제 회식했던 돈 얼마 썼지 얘기 나온다 이제. 거의 전국에서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고 서울에서 많은 사람이. 야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누가 치킨이 왔답니다. 와. 지진이 되겠습니다. 비경대 비상대책본부 여기 있잖아. 현재 비경대 비상대책본부에 살려드립니다. 현재 7시 44분경 경주 남서쪽 9km 규모 5.3 지진이 발생했으며 8시 32분 경북 경주 남서쪽 8km 구분의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경주 상황입니다. 그 주황색이 와우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 지진은 이와 같이 전국이 흔들리는 정도고요. 그다음 그 현재 전화 카카오톡은 연결이 안 되고 있으며 우리 비경대 서버는 더럽게 잘 돌아갑니다. 와 작은 그 규모를 박수. 근데 저는 카톡이 복구가 됐습니다. 지금 사람뿐만이 아니고 건물이 얼마만큼 떨리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진이 북한의 소행이란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번쩍번쩍 하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위대한 씨 수령 동지 김정은 수령 동지가 자빠졌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예, 그 아니면은 그 이런 얘기도 있는데 찔하십니다. 삼, 그 경주에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 7 창고가 터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났답니다. 현재 그런 얘기가 난무하고 있어요. 규모별로 보면 규모가 2.0에서 3.0이 울산여고 학생들 진동으로 비명 지르며 동원이 대피했고요. 그리고 기억하겠다. 5.0이 와. 5.0 이상이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구 특가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규모별 발생 인도 현황입니다. 좀 전에 말했지 2.3에서 3.0 사이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요. 5.0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오늘 특이하게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그 발생 현황을 마치고요. 지금 현재까지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진은 그 와중에 한 분도 아직도 레인보우 6를 하고 계신가 본데요. 오, 드디어 시켜서. 오, 뭐 썬더라 해야겠다. 오, 예. 아. 이상이기 때문에 5.2라고 지금 5.8이 두 개 있었습니다. 아직 그건 통과시키진 않았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119에 전화 오는 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 그 119에 접수된 걸 가지고 지금 파악을 한 겁니다. 저희도 그 119를 도움을 받아서 지금 직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부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울산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그 단측면 해가 있습니다. 단측면 해가 앞으로 지금 계속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단층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건 좀 더 앞으로 추세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평균으로 잡히는 지금 그러면 5.0 지진이 앞서 나왔습니다. 지금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대 과학으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5.8이 컸기 때문에 이보다 큰 지진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측은. 그렇지만 이번 5.8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78년 이후에 최대였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큰 지진은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진이 흔들리면서 그 통신 케이블을 건드리거나 빠지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통신 회사에서 앞으로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 전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금 통신이 우리 휴대폰이 좀 마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하고 좀 지진 나면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많은 상대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몰라 지금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답니다. 예, 지금 그 실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답니다. 나와 지진이 엄마 저기 지진 난 곳 밑에 우리나라에 비밀 핵기지가 있어갖고 거기서 폭탄이 터진 거일 겁니다. 아 태권부에 올라오다가 그 조종사가 부딪힌 거예요? 예. 야 조종사 문제는 뭐였는데? 국회의사당에서 태권부에 출동하다가 걸렸네. 청와대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야 웃기네. 청와대 뚜껑 열리고 태권부에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국회의사당. 청와대는 뚜껑이 없어. 기와짱이라 갖고 그거였어. 동그란 돔 형태로 국회의사당. 나옵니다 이제. 네, 그런 소식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울산에는 화력발전기입니다. 트랜스포머처럼 변신한 거 아니야? 야 울산 화력발전기 4호기 가동 정지했다! 중지됐는데 어떤 이유에 큰일 났다 전기 없다 이제. 됐다 EMP! 됐습니다. 중지된 상태 보도해드렸고요. 울산 화력발전기 4호기 발전기. 네. 자 기상청에서의 발표 울산 80층 건물 휘청거리고 일부 주민도 긴급대피했대. 규모 5.8. 어이구 80층 개수를 넘친다. 가장 큰 부산 건물의 벽 바닥급에 금이 갔다. 신고 3건. 부산 별로 없네. 됐습니다. 우선 오늘 밤에 일어났던 지진상을 정리를 하면은요. 우선 7시 대한민국에서 난 최초의 5.8 최강의 지진이라네. 서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일어난 규모 5.1의 지진은 역대 한반도 지진 중에 세계 최고네. 한반도에서 일어난 역대 지진 가 부산의 80층 건물이면 해운대고 마린시티 제니스예요. 야 얘는 이런 거 바로 날라와야지. 그 뒤 48분 뒤인 8시 32분 54초에
규모 5.8에 야 네덜 실종됐다. 밥 먹으러 왔다. 밥 먹으러 왔다. 이상해. 강력한 지진이 밥이 들어가? 네. 시간에 진앙이 잘 들어가죠. 경주 수남성 약 8km 저 고군무지개 하고 있어요. 4분 전에 고군무지개라니. 일어났던 규모 5.1의 지진이 일어났던 네, 지역에서 1km 떨어진 그럼 지역입니다. 뭐냐 80층 건물이라면은 해운대고 마린시티 제니스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 5.8의 지진이 본진이 되는 거고 저희 동네는 해운대랑 상관없어요. 그 이후에도 야, 그래도 혹시 부산에서 나면 다 알아야지. 규모 2에서 3 사이의 여진이 잇따라 이거네. 이거네. 네. 20차례 넘는 여진을 얘기할게요. 2.0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2.0에서 3.0 사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들이 추측을 할 때 아주 강한 여진이 아닙니다. 2.0 정도의 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네. 저희들이 우려할 만한 지금 현재 1.0 정도의 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데 중단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규모 5.1이 일어난 뒤에 규모 5.8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통장치 실험한답니다. 가만히 남게 더욱더 강한 지진이 일어나는 알리는 시세권이 아마 북한에 있는 겁니다. 아 우리나라 걸 수 있어. 북한한테 다이렉트 안 좋으니까 그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PC방 난리 났네 막. 아 우리가 시세권이랑 연합하는 건가? 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5.5점 뭐냐 4가 났죠. 5.4. 예. 물론 완전히 배제할 수 5.3이 지진이 났고 5.9가 났습니다. 만에 하나 한 번 더 지진이 나면 그 다음에 6이 넘어갑니다. 더 이상 이보다 더 강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좀 재앙입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올려 진도판 6도 6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불 그러니까 난리 납니다. 이제 울산에서 해역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죠. 네, 이렇게 지진이 계속 나가신다. 지진 흐름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지진이 자주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갖게 되거든요. 어떨까요? 그 전까지는 규모 5.0의 지진이 일어난 예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뭐 최초 아닌가? 1978년이 흔치기 시작된 아하. 이후에 최초 아니에요? 최초 5.0의 지진이 일어난 예가 오늘 일어난 걸 제외하고는 세 차례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요? 오늘 내가 올해만 두 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세 번이네요. 야, 슬슬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실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가장 강한 지진이 바로 오늘 일어난 일본의 경주 지진 규모 5.8이 되겠고요. 아, 누가 하는 그 거예요? 이전에 규모 5.3의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이거는 5.5.8 역대 최고. 네. 그 다음에 규모 5.2의 지진이 두 차례가 있었고요. 하나는 경북 상주시 방금 제 학교 친구한테서 카톡이 왔는데 기숙사에 피자 배달 왔답니다. 오늘 일어난 지진 규모 5.1이 역대 5위. 맛있겠다 피자. 를 기록하는 그런 지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벌써 세 차례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네. 일어났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아, 핵꿀잼이네요. 지진학자들도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강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올해 들어서 특히 울산, 경주 이 지역에서 이렇게 세 차례 이상의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들은 충실히 네. 비상 상황을 어떻게 대피하는지 전에 엔드는 왜 이제야 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지금 잠시만. 자, 방송 중단하고요. 코드 블랙 시리 뭐냐? 코드 뭐냐? 비경 비 뭐냐? BM0 코드 블랙 선언합니다. 현재 BMTF 빼고는 뭐냐? BMTF는 전부 다 방송 그 방 그 지휘 통제실로 직결하세요. 오케이? 녹화 끕니다. 일본은 워낙 지지